속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스릴러 영화도 이분이 만들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영화죠. 심장 쫄깃한 스릴러 영화 오픈 더 도어의 우리 장항준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네.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계세요. 네, 네. 8333님이 네.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신이 내린 꿀팔자 장항준 감독님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공이오님도 예. 제 인생 모토가 복세 항살이래요. 복잡한 세상 항준이처럼 살자래요. 5729님이 항준 감독님 영화 리바운드로 시네타운에 왔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네. 6개월 전이네요 하셨어요. 네. 와, 시네타운 찐사랑꾼 감독님 좋다 하셨어요. 3방째 나오셨죠. 3번째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야 세상에 지난 4월에 영화 리바운드로 안재홍 정진훈 씨와 함께 또 나오셨는데 와 신작으로 금방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쵸. 빨리 네. 열일하시네요 감독님. 아 이게 이제 재작년에 네. 찍었었던 영화인데 그러니까 리바운드보다 먼저 찍은 거죠. 아 그래요? 네, 먼저 찍고 지금 후반 작업 좀 CG 작업을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개봉하기로. 그렇구나. 네. 아니 그 사이에 또 리바운드로 우디네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너무 좋으셨겠어요. 마지막으로 상을 탄 게 언제인지 기억.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상을 탄 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백은상 그거 이후로는 아. 쾌거였죠. 쾌거. 오, 네. 아 집안의 정말. 쾌거. 아 너무 정말 축하드렸습니다. 네. 리바운드 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진짜 아, 못 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셔야 합니다. 네. 관희님이 감독님도 캔디도 오랜만에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듣고 보니 그럴싸 예능 이후로 처음 보는 건가요? 하셨어요. 맞아요. 바쁘셔서 우리 네. 처음 보는데 아, 그 맨날 하선 씨 볼 때마다 우리 저 유수영 씨랑 김문희 씨랑 넷이서 술 한번 먹자. 네 맞아요. 말만 그러고 못 뵀어요. 그죠? 니네 집 가서 술 한잔 먹자. 좋아요. 맞아요. 이러고 그냥 또 몇 달 있다 만나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유 뭐 바쁘니까. 한번 가야죠. 제가 두 분 댁에. 네. 오세요. 네. 오세요. 언제든지. 네. 아, 이렇게라도 뵈 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8841님이 감독님의 너튜브 넌 감독이었어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고 특히 후배 감독님들과 함께할 때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자상해서 네. 그리고 작업실도 너무 좋다고 인테리어 직접 하신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자를 이제 한 거고 제가 직접 할 순 없고 그 제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자재가 뭐 우수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좀 뭐 심플하고 좀 예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싸게. 저희 집도 인테리어 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면 된다. 내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이게 다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저희는 그 스웨덴 가구 있잖아요. 네. 그 이케땡. 네, 네, 네. 아, 네. 네. 그쪽으로 거의 이제 막 다 채워놨어요. 좋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고 네. 딱이네요. 네. 너튜브 반응이 또 뜨겁습니다. 영상마다 네. 조회수가 뭐 10만에는 기본입니다. 네. 댓글도 다 보시나요? 아, 다 보죠. 네. 다 보고. 욕은 다행히 없나요? 아, 욕은 없어요. 오, 다행이다. 이쪽 분들은 욕은 없어가지고. 오, 다행이다. 특별히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되게 칭찬이 큰 거는 제가 좋아요 이거 눌러드리고, 눌러드리고 네. 감독님의 작업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고 가실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인정하는 가장 유명한 분은 누구셨냐고 제 작업실에 생각해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되게 제일 유명한 분? 되게 유명한 분? 아니 뭐 특이한 분? 뭐 의외인 분? 근데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소설가 김영하 작가님 뭐 오셨고 다 그 RM 씨가 오셨었죠. 그때 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멤버들이 술 먹을 때 오고 뭐 배우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셨죠. 근데 감독님 작업실이 생기셨네요. 드디어 없어서 다른 분 작업실 막 빌려서 막 저희 술 먹고 그랬었죠. 그게 아마 생긴지는 한 그래도 꽤 됐어요. 진짜요? 네, 한 5-6년 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5-6년 돼가지고 근데 이제, 작업실 있으셨는데 그때 막 거기서 다른 그게 왜냐면 근데 작업실에서 먹으니까 네.
다음 날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 네.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어, 너의 공간을 좀 훼손하자. 네. 이제 글로 가서 먹고 그랬죠. 감독님이랑 굉장히 친하신 우리 제작자님. 네. 네. 작업실에서. 네. 4663 님이 감독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영화 오펜하이머의 놀란 감독님과 또 만나셨잖아요. 네, 네, 네. 야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대감독님과 네. 대감독님의 만남이네요. 아, 대감독님. 네. 어떤 네. 얘기 나누셨는지 또. 궁금해요. 아 일단은 놀란 감독님은 네. 뭐 사실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오. 거기 있는 제작진 모두가. 오. 왜냐하면 그 그 회사 있잖아요. 네. 홍보하는 회사. 그 에이전시 네.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서 되게 막 되게 막 촘촘하게 막 체크를 막 이런 거 컨펌하고 뭐 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네네. 원래 사실 가만히 보면 이제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거강꾼들이 그런 경우들이 맞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양반이고 오. 서양 말로 치면 신사고. 네, 그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딱 등장을 문이 열리면서 등장을 해서 저희랑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오셔가지고 아, 그래도 자기가 예의를 차리고 싶다 그래서 아. 오기 전에 먼저 인사하고 아.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랑 먼저 가서 다 인사하고 아. 서로 소개하고 각자 악수하고 그리고 놀란 감독이 이제 그럼 다시 저 문으로 나오면 되죠? 어. 다시 큐를 주세요. 그리고 네. 다시 나가서 하고 끝나고 나서도 되게 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저한테 또 이렇게 끝나고 카메라 꺼진 다음에 이제 저를 손을 잡고 뭐라고 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돼 무조건. 네, 네. 뭐 하더니 이렇게 저를 딱 안는 거예요. 오. 저도 같이 안고 포옹을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어깨를 툭툭툭툭 쳐주는데 저도 툭툭툭 쳐주고 근데 그런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 직업에 직업이 같잖아요. 네네. 일단은 격차는 크지만 아이고, 근데 그죠. 이게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네. 동료들끼리 느끼는 그게 있어요. 그쵸, 너도 고생이 많지? 나도 힘들 때가 많아. 내가 다 안다. 그래, 네 맘 내가 알아. 뭐 이런 듯한 느낌이어서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셨겠다. 네, 네. 아, 그런 분이시군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근데 몰랐어요. 6723님이 장라인에 우리 들어가려면 감독님 촬영장에 커피차랑 밥차를 써야 한다더라고요. 몰랐네요. 제가 몰랐네요. 아, 아니에요. 이게 거부들을 중심으로 거부들 이게 돈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 네. 돈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권유하고 이제 제가 권유하고 내 나라, 네, 그래서 이제 뭐 권유해서 그 커피차가 오면은 네. 우리 스태프들한테는 이제 복지가 그쵸. 되고, 네, 그리고 그쵸. 또 커피차 사장님에게는 하루 정도, 그럼요, 네, 그 또 영업이 되고, 그렇죠. 그 어떤 경제 선순환 구조다. 예. 경제까지.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오픈 더 도어 촬영장에. 근데 강하늘 씨가 무려 6번을 보내서 최다 기록을 보유 중이라고요. 네. 아니 강하늘 씨는 이렇게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좀 크게 뭐 재물욕도 크게 없고 뭐 욕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진짜요? 좀 자유인 같은. 이야. 뭐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뭐 한번 얘기를 했더니 뭐 우리 오픈더도 할 때는 처음에 PD랑 얘기를 하실 때는 저희가 회차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가 전 회차에 보내겠다. 어머. 그래서 우리 PD님이 그거는 너무 우리가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럼 몇 번만 보내 그러면 해서 그때 네 대를 보냈나? 뭐 몇 대를 보냈는지 잘 기억 정확히 기억 나는데 그 작품에만 그랬어요. 한 영화에 네, 세상에 네. 와 대단했네요 정말. 네 대가 한 날 다 온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4일. 네, 예. 와 진짜 감사하다. 네. 제가 다 감사하네요 진짜. 그렇죠, 강하늘 씨. 그렇죠. 맞아요. 너무 고맙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강하늘 씨가 최근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경제를 순환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아, 또 감독님이 좋으시니까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죠. 예. 요즘 5993님이 영화학도들 사이에서 우리 박찬욱 감독님과 봉준호 감독님을 이긴 워너비 감독으로 또 등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스태프들한테 싸우지 말자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하신다고. 네. 그래서 그런지 감독님 촬영장에 왠지 미움 다툼도 없고 평화와 음식이 가득할 것 같다고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저희는 뭐 이렇게 잠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저는 권위주의 시절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어, 네. 네, 권위주의 시절에 학교. 그때는 학생끼리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그 위에 상부에서 위에서. 폭력이 많이 그렇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학생들을 뭐 저기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절이어서 그런 걸 저 끔찍하게 싫어해가지고 그 뭔가 그 권위의식에 대한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반항 같은 게 있어요. 반항심.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만약에 뭔가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네. 진짜 나는 그런 게 없게 해야지. 뭐 그렇고 가부장 이런 거. 내가 어른이 되면은 제사를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뭐 뭔가 하면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밥차가 오더라도 이렇게 보통은 이제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키스텝들은 이 조수들이 이렇게 밥을 타가지고 갖다 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조건 땡 치면 선착순이야. 내가 나도 줄을 서겠다. 에, 선착순이고 끼어들기가 없다. 이 뭐 주연 배우든 감독이든 오는 순서대로 밥을 먹는. 뭐 그렇게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막 뛰 서로 뛰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은 막 그 막 감독을 밀치고 막 그 보조 출연자들하고 같이 그 밥차를 향해서 네. 뛰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생활 체육이 발전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경제랑 오늘 생활 체육까지 나왔습니다. 7511님이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오픈 더 도어 정말 재밌게 보고 네. 개봉 날만 손꼽아 또 기다리고 있대요. 드디어 아. 그날이 왔다고. 아 예,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도. 네. 시네타운 작가님도 작년에 부산 영화제에서 보셨대요. 와 벌써 네, 너무 재밌어서 이거 언제 개봉하나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2부에서 우리 영화 오픈 더 도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장영준 감독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영화 제8요일의 OST예요. 멕시코 왜 신청해 주셨는지. 아, 이 영화는 되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좋죠. 영화고 이 영화는 좋아하는 영화고 이 곡 자체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루이스 마리아노? 루이스 마리아노가 하는 가수 옛날 가수의 곡인데 네. 이 영화 속에서 너무 잘 활용되는 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신청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감독 장항준이 사랑하고 배우 정진훈이 사랑하고 안재용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깜짝 놀랐네요. 네. 갑자기 오늘은 소리가. 좀 제대로 한번 읽어주고 가시겠어요? 예. 여러분은 지금 감독 장항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제대로. 아, 근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 네. 이거 들으면서. 네. 네. 아, 참. 아, 그걸 못 읽었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2396님은 하루 종일 카페에서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스타일이래요. 우리 장 감독님. 아, 저는 카페에서 수다 떠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오, 진짜요? 네. 술집에서 수다 떨고 싶어요. 아, 4852님이 감독님 프로야구 시구하고 양의지 선수 품에 안겼던 모습이 선한데 네. 어제 곰돌이 가을 야구 광탈했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시냐고. 아 진짜 아 되게 좀 부푼 꿈을 꿨었는데 아, 너무 좀 허탈하고 되게 저기였고 아 이제 이게 이제 올해가 끝났다는 게 네. 믿겨지지 않네요. 이렇게 좀 뭔가 좀 아,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어제 경기 참 아, 진짜 찐팬이시구나. 네. 네. 장항준 감독님의 심장 쫄깃한 스릴러 영화 오픈 더 도어 10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이 영화 오픈 더 도어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미국 그 뉴저지에 네. 예, 그 한인들이 사는 마을의 그 도시의 이제 세탁소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범인이 잡히지 않아요.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범인이 잡히지 않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이제 그 피해자 집에 두 명의 가족이 남겨진 가족들이 네.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둘이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그 매형과 처남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옛날에 우리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만났을 때 막 이런 추억들을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술을 많이 취하니까 사람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울다가 뭐 또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러다가 옛날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막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막 하다가 한 명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꺼내버려요. 그 사건의 비밀을 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네, 그러면서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돼요. 네. 그럼 어디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던데요. 아, 네네. 이게 네. 미국 전에 옛날에 교민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네, 영화를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실제 사건하고 좀 달라요. 네, 다른데 기본적인 약간 뼈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거든요. 당시 이 사건은 미국에서 한국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네. 미국 사회에서는 다큐멘터리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왜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범인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 했더니 술 먹다가 그 범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잡게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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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떠오르네요. 많이 하는데 여기는 네. 그냥 둘이 얘기를 하다가 막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뭔가 그렇군요. 얘기를 하게 되는. 전작인 기억의 밤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막 영화가 그려지는 건가 봐요, 감독님들은. 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배우들도 뭐 어떤 장면이 그려지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나중에 연기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장면이 있으면 재밌겠는데 뭐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신발 파시는 분, 신발 장수는 그 사람은 어떤 신발 신었을까? 이런 세상을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픈더도어는 문과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네. 영화도 5개 챕터로 나눠서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이제 파국에서 역순으로 가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메멘토처럼 이제 챕터가 그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가장 가족이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누가 했다 그 사건을 누가 벌였다라는 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는 이제 선택이거든요. 이 문을 여는 순간 파멸을 기다릴 수 있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이 있고 꼭 열어야 되는 문이 있는데 항상 그 챕터마다 그 문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문은 선택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수만 번의 문을 드나드는데 어떤 순간에 문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문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점에서 5개의 챕터로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군요. 네. 영화 오픈 더 도어 주인공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배우 이순원 씨가 연기한 문석 그리고 배우 서영주 씨가 연기한 치훈. 두 사람은 매형과 처남 사이입니다. 네네. 어떤 성격의 인물들이 나와요? 두 사람 모두 이제 그 미국 교민들이고 네. 문석은 좀 미국에 일찍 이제 뭐 이주한 사람이고 문석은 좀 나름 외롭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가족이 생기면서 굉장히 뭐랄까 안정감을 느끼고 되게 좀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고 여기 서영주 씨가 맡았던 치훈이라는 역할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돼서 새 가족이 합심을 해서 막 세탁소를 어렵게 이렇게 해 나가고 결국 이제 문석과 이제 그 누나가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이 되는 뭐 그런 캐릭터들인데 이렇게 미국 교민사회 특수성 같은 게 제가 이제 이 작품 준비하면서 교민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교민들도 만나버렸더니 이제 교민사회가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민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시대의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은 되게 다른 곳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가족애가 그 확고하고 예, 그리고 그 확고한 만큼 애증과
애증이 교차하는 막 그런 가족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이야기군요. 감독님께서 영화 기억의 밤 이후로 6년 만에 또 스릴러 장르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랜만이라서 또 더 기대가 되고 네. 감독님이 하는 스릴러가 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의외라서 네. 또 우리 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네, 우리 김은희 작가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셨냐고 또 물어봐 주셨네요. 김은희 작가는 첫 번째 챕터를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를 보고 오빠 이거 너무 괜찮은데? 와.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는데 아직 영화 못 봤어요. 예, 네, 영화 이게 뭐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시사나 이런 것도 아직 한 상태가 아니어서 네. 영화를 못 봤고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죠. 아, 네. 처음에는 20분짜리 단편으로 만들려고 하셨대요. 근데 점점 장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로 했는데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챕터를 쓰고 원래는 그 단편으로 네.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범인이 누구다 보다는 왜 그랬지? 얘가? 그리고 왜라는 것과 이유까지도 밝혀졌다면 어떻게 그렇게 한 거지? 네, 그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닐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시점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거리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계속 챕터를 늘리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여기서 장항준 감독님의 신청곡 하나 또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이죠? 예,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네. 이게 뭐 제가 대학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넘버원 송이에요. 아~ 네, 빌보드 넘버원 송인데 이 Money for Nothing 다이어 스트레이츠 노래는 많이 좋아하는데 이 Money for Nothing은 앞에 그 마크 노플러라는 기타리스트의 기타 연주가 네. 아주 인상적인 네. 그 부분이 좋습니다. 그거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2986님이요. 감독님 얘기 듣다 보니 영화가 너무 흥미롭다고. 감독님 천재인가 봐요. 엄마랑 함께 보러 갈게요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죠. 예. 또 송은희 씨랑 32년째 또 우정을 이어오고 계신데 네. 또 제작자로 만나니까 또 다른 면도 서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작을 송은희 선배님이 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작을 송은희 대표님하고 장원석 대표 네. 그리고 두 분이 공동 제작을 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더 기대가 또 됩니다. 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송은희 씨가. 네, 송은희 씨는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대중문화 전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영화에 대한 어떤 열망도 크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번에 같이 이렇게 제작자와 감독으로서 일한 게 처음이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91년도에 대학교 신입생과 복학생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같은 과에서.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만났는데 그 대학교 1학년짜리 그 소년인지 소녀인지 구분이 그렇게 잘 썩 되지 않는 진짜 그 중성적인 매력이 예, 있었나 봐요. 그 매력이 있는 성훈이 그 아이 신입생과 제가 모두가 그때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 둘이 30몇 년 후에 감독과 제작자가 돼가지고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는 뭐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름 되게 감회가 있었죠. 9239님이 감독님 이 사람은 꼭 봤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이건 다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영화도? 그렇죠. 꼭 네.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무슨 교황 아니면 거동감이고요. 그 김상욱 교수님? 네, 김상욱 교수님의 좀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김상욱 교수님 되게 이렇게 또 본인만의 또 이렇게 영화 보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 김상욱 교수님 반응도 좀 궁금하고, 장도연 씨도 반응이 좀 궁금해요. 장도연 씨는 또 약간 그 독립 영화 매니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은 거의 개봉하는 독립 영화를 다 봐요. 정말요? 극장에서. 와, 네. 되게 처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이렇게 몇 번 뜬금없이 이렇게 뭐 추천도 많이 했어요. 그 뭐라고 감독님 이거 보세요. 그랬더니 더 웨일이고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영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뭐
가끔 잊을만하면 툭툭 던져요. 와. 본인이 좋았던 영화들을. 와, 그렇군요. 너 진짜 의외의 면을 또 알고 가게 되네요. 공오공구님이 부국제에서 오픈더도 GV로 봤대요. 피켓팅이었대요. 근데 난리가 났었다는데 매진이고요. 근데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는데 약간 얼큰한 느낌이셨대요. 슬프셨을 때인가 봐요. 그렇죠. 부산에 가서 술을 안 먹는다는 이상하죠. 것은 그 도시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아요. 항상 부국제는 술 먹으러 가죠. 기분도 좋고 톨게이트에 약간 그런 간을 해독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톨게이트에. 아 진짜요? 정유님이 감독님 항상 아침에 점심에 뭘 먹을지 정하신다고 하는데 오늘도 정하셨냐고. 아무래도 점심시간 전이니까. 네. 오늘은 정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땡기는 음식은 그 순쫄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저기 저 잠실 쪽인가? 거기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순쫄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인데. 순대쫄면인가요? 뭐냐면 이제 순두부 찌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쫄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순두부 이 뚝배기에다 맛있겠다. 주시는 건데 아주 매콤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해장되겠어요. 해장되죠. 해장 많이 하셨죠. 해장되죠. 또 그건 또 희한하게 해장을 하면서 소주를 또 먹고 싶은 거 같아요. 맞아요. 술 땡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아, 술쫄. 아니, 술쫄이래. 술쫄. 술쫄도 이름 괜찮은데. 오사구이님이 감독님은 시나리오 쓸 때마다 스스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영감 받은 이야기를 모아둔다고 하시던데 와 이러면 안 되지만 해킹해 보고 싶네요. 맞아 아이디어 창고일 것 같은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이메일 뭐 이야기는 뭐 옛날부터 갖고 있는 게 많긴 많은데 그게 이제 이게 이야기가 그때 그때마다 이제 끌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내 같은 다 아이템이지만 그때마다 끌리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갑자기 생각난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전에 아이템 중에 다시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 남자가 여자로 바뀌면 훨씬 더 매력적인 얘기가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많고 맞아요. 요즘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그 여성 캐릭터 서사에 좀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동안 영화들이 너무 남성 중심의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한동안. 것 같아서. 6794님이 감독님처럼 시나리오 작가 또 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영화 감독도 하고 시나리오 작가를 하는 게 꿈인 분인 것 같은데 근데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혹시 감독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영화학도들을 위해 한번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막히면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해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감 있는 사람. 직위가 뭐든 상관없어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고 회사원이라도 상관없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항상 이렇게 메모장 같은 써놓고 돼요. 누구. 모니터할 사람, 의견을 들 사람 누구. 야. 써놓고 쓴 데까지 보여줘요. 그러고 조언을 그리고 술을 마셔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성적으로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도 있지만 이게 술이 살짝 올라가서 맞아요. 이렇게 될 때 그동안의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완전 감성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두뇌가 이제 그럴 때 그 친구랑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안에서 그것들이 탁 풀리기도 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여기 갇혀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감독님이 좋은 분이니까 주변에 또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유 시간이 또 짧네요. 광고 듣고 와서 장항준 감독님과 끝인사 나눠볼게요. 좋은데. 네, 박하선 시네타운 영화 오픈더도어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장도연 씨, 유병재 씨, GV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예, 진짜 그 오래간만에 또 오래간만이지 아니죠? 네, 6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또 영화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요즘 한국 영화가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극장 전체적인 극장 상황도 좋지 않고 그쵸.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작은 영화들에도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오픈 더 도어의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곡도 감독님의 추천곡 시아의 스노우맨입니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야, 감사합니다. 에러.